가나야? 가나야? 오늘 드디어 친구를 사귀시는 날이에요. 내가 농할 순 있잖아. 친구 없어도 돼. 지금 너무 만족하고 살고 있는데 왜 친구를 소개해줘? 또 우리 또 카라가 목욕비 5만 원 들었어요. 강아지 데리고 오면은 귀엽다 그러면서 이제 공통 분모가 생기니까. 친구의 커피를 한번 읽어주세요. 뻥이지? 그럼 이 친구는 그 정도 급이 아니잖아. 이 정도는 나온다 그러면 못 나오게 해야지. 왜 나오라 그래가지고 사람 불편하게 만들어. 아 좋긴 한데 좋지. 좋긴 한데 어이. 그래서 MBTI도 비슷하세요. 개인주의야? 비슷하다며. 그러니까 이런 거 잘못하면 우리가 오 진짜 잘생기긴 했네. 와 네. 오늘 더 잘생겨지겠다 나랑 같이 있어가지고. 나 용해가지고 더 핸슨 보이달려고. 응? 안녕하세요. 야, 내가 저 월드스타 온다고 그래서 내가 쩔 사람이 아니야. 쉬지 않고, 아이 깜짝이야. 쉬지 않고, 아이 깜짝이야. 오는 줄 알았는데. 아, 와, 급치고 그래. 네. 아, 진짜 안 했어. 아, 누가 온다고 내가 막 긴장하겠니? 야, 강아지 어디 갔니? 일로 와, 너 이거 긴장하지 마. 일로 와, 일로 와. 설렙니다. 항상 이 겪어봐야 저는 바로 눈앞에 마주해야 설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농담이 아니고 친구를 잘 안 사겨. 저도 친구가 진짜 없어요. 원래 난 진짜 아미 브랜드 입고 오려고 그랬어. 휴접 수술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아미는 뭐 다 기본 이색 아닌가? 그래가지고 온 마이 프렌드 온 마이 프렌드 안녕하십니까? 야 너 진짜 M 맞냐? 오. 아니, 오. 형님 연기는 좀 곤란할 것 같아. 좀 곤란할 것 같아. 아니 형 아니, 앉아봐봐 여기. 반갑다. 잘생겼죠? 해볼만한데. 어 시작 좋은데 지금. 툭툭 던지는 게 느낌 좋은데. 조금 지금 얘기를 많이 해보자. 서로가 뭐가 좀 되게 어색하고. 처음이잖아 처음. 그쵸 사실 처음이죠. 예전에 8년 전인가 화장실에서 만난 거 한번 기억나? 김포공항에서 한번 만났는데. 어. 맞네 두 번째. 아 화장실에서 뵀네 우리. 기억나? 네 그래서 빨리 사진 찍지 말고 꺼지라 했잖아요. 말 좀 조심해서 해. 아, 맞다. 꺼지라 그러면 나 그때는 이제 상황이. 아 그렇죠. 그때 이제 볼 일을 보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방탄 친구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연예인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야 볼 일 보고 있는 저리가 그랬던 거야. 아니 손 씻고 계셨어요. 반갑다. 다시 반갑습니다. 아 진짜 반갑다. 영광이다. 아 제가 영광이죠. 근데 아니 방송 왜 나온 거야? 궁금해서 그래. 너가 여기 굳이 나올 필요가 없잖아. 저는 옛날부터 예능 이런 거를 좀 나가고 싶어했어요. 그래서 형님과 한번 이렇게 조우하고 싶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진이가 인정해줬구나 진이가. 야 우리 100만 되겠다. 아직도 안 됐어요? 너 왜 잘생기고 왜 웃기냐? 보통 이미지 관리하려고 잘 안 웃기잖아. 분명히 이거 그러잖아. 아유 이미지가 어디 있으면 방탄소년단에 다 친근해서 뜨는 거지. 언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고 그게 진정한 슈퍼스타가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야 아우라가 와 대단하다 진짜. 야 너무 웃겨. 나한테 부탁할 게 있는 거 아니잖아. 아니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 아니야 적극적으로 안 했는데 땅이 파져있네 여기. 그래? 아 여기 땅이 파져있네. 너무 당황스러운 거 지금. 아 근데 저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원래 이렇게 살아요. 우리 친구들 보면서 지금 나 대단한 생각을 항상 많이 했어. 정말로 정말 대단하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너무 감동스럽고 정말 뜨거운 박수 많이 보냈어. 제가 보통 칭찬은 빼지 않고 다 받는 스타일인데 이런 칭찬 부리엔 좀 약해가지고. 왜? 그런 칭찬을 들으면 뭔가 대단한 사람이. 아,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아. 제 외모나 이런 칭찬 많이 해주시면 아주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잘생겼다고 그냥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너 월드와이드 핸섬이라며? 나 알아왔어. 그거 요새 문 간첩이에요. 그래? 희한하네. 그런 이름들이 좀 있어? 남들이 붙여준 수식어가 솔직히 좀 부담스럽고 민망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스스로 만든 거를 널리 이렇게 퍼뜨리고 다닌 거. 나도 거성 이거 내가 퍼뜨린 거 아니야? 거성. 아 그러니까요. 그런 게 가장 듣기 좋고 편하잖아요. 뭐 나랑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아. 친구 좀 없지 친구? 오케이 알았어요. 친구 없지? 친구. 그러고 다니는 친구 없어. 아. 나도 옛날 나 스타야 이거 다니잖아. 저는 뭐 슈퍼스타죠. 제가 슈퍼스타 아니면 또 뭐 누가 슈퍼스타입니까? 나랑 착착 맞네. 에휴. 친구가 없어도. 좋아. 어, 전 그건 아닌데. 너는 이제 살 날이 많으니까 더 필요하지. 근데 나는 무서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아니 내가 예상하고 정말 정 반대로 와서 그래 지금. 보통 사람이 예상을 하잖아. 아니. 보고 있는데 우르르 와가지고 괜찮은 거야 이런 얘기 해도 무슨 얘기 하겠었지?
나도 음악을 좋아해. 오. 검사님 이제 음악 DJ. 곡 하나만 주실래요? 내가 노래 주면 부를 거야? 주시면 부를 수는 있죠. 형님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형 그 바다의 왕자에 또 영감을 살짝이나마 받아가지고 슈퍼 참치라고 빰빰빰빰 빠라바라바 참치 빰빰빰빰 빠라바라바 하 빰빰빰빰 빠라 참치 빰빰빰빰 슈퍼 참치 참치면 어떠하리 광어면 어떠하리 이런 노래입니다. 나 부르면 안 돼? 어 불러주십시오. 저작권만 주세요. 친구 좀 없지 친구? 오케이 알았어요. 내가 너랑 친해지려고 우리 집 강아지 끌고 온 거야. 카라야. 아, 일로 와. 우리 저 딸이 민서라고 있거든. 오, 귀여워. 네. 어? 민서 그 옛날에 슈가네 집 무슨 슈가를 만났지? 민서가 사우나에서 만났어. 그 민서 여자 아니에요? 아니. 사우나에 갔다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민서를 카운터 앞에서 카운터에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형님 저 슈가예요. 말투 닮았다. 그래서 슈가 사진 한 장 찍어줄 수 있니? 그래가지고 이제 슈가 사진 찍어줬어요? 응. 아 눈치 않은 일인데. 슈가 제가 찍어달라 해도 잘 안 찍어주거든요. 슈가 옆에 있으면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찰칵 찍고 나와야 돼. 아 정중하게 얘기를 했지. 아 걘 정중하게 안 먹혀요. 이런 게 방송 나가도 괜찮아? 본인도 알고 있을 거야. 유한도전 할 때 내가 가장 큰 형이야. 방탄도 가장 큰 형 아니야? 맞죠. 동생들이 잘해줘? 아니요 욕만 하던데요. 존댓말 정도는 써줘요. 형으로서 좀 야 제대로 좀 안 하냐 막 이렇게 하면 말 들어? 아 그러게 애들 능력치가 저보다 너무 뛰어나가지고 제가 어쩌면 이렇게 똑같냐? 어 형도 그래요? 그러게 하긴 나보다 더 잘하니까. 아 그러니까요. 야 너 왜 내 옆에 있냐? 근데 얘 왜 얘 옆에 있어? 아 왜 내 옆에 있지? 최선을 다해야 그게 진정한 슈퍼스타가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일로 와. 우리 저 딸이 민서라고 있거든. 오 귀여워. 예. 야 너 왜 내 옆에 있냐? 이 자식 너도 잘생긴 건 알아보는구나. 일로 와. 야. 어? 야 아까하고 다르잖아. 알겠다. 슈퍼스타 앞에서 낯가린다. 카라 일로 와. 카라 일로 와. 어머 오는 것 좀 봐. 와. 아니 나 너 진짜 있잖아. 너 이렇게 유쾌하고 계속 털털한 사람인지 몰랐어. 지금부터 알아가면 되죠. 좋아. 두 분이 절친이 되세요. 친구의 얼굴을 그려주세요. 너 몸따지야 뭐야? 데킬이지. 컴온. 실수로 제 얼굴에 칠하시면은. 아 그러지 나야. 이거 아세요? 이거. 뭐야? 이걸 이제 손 툭 끊으면 이제 저희 인연도 같이 끊기는 거예요. 아니 몸값이 거의 나의. 자 대박. 그러진 않아요. 다 사람 사는 거 비슷비슷합니다. 야 얘 완전히 꼰대. 왜? 완전히 꼰대 얘 말하는 게. 아니. 형님 집 잘 살잖아요. 최근에 뭐 부동산 차이고 쪼. 조용히 해. 그거 비밀이야. 기사가 이만큼 떴던데. 형님 그래도 얼굴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 있어봐. 너 괜히 피 안 주려고 그런 거야. 배려라는 걸 뭔지도 모르지 너는. 아니 형님이 근데. 가만 있어. 오케이. 괜찮게 나오는데? 이게 잘생기니까 이게 또 그게 나오네 얼굴이. 야 입술 와 입술 완전 축제다. 입술 이렇게 예뻐 얘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 느낌이 좀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 닮았나요? 그려드릴까요? 응. 한번 그려봐. 성의 있게 해줘. 아 진짜 성의 있어요. 어. 진이는 주량이 어떻게 돼? 저는 소주 한 병에서 한 병 반 정도 마십니다. 나랑 똑같네. 나도 그래. 어, 형님 저 친구 할까요? 재밌게 하지 말고 성의 있게 해줘. 됐습니다. 그래? 죄송합니다. 저 최선을 다해서 그렸는데 아 그림 그리기 이거 재밌네. 야, 이상하게 나랑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 좀 너랑 나 좀 비슷한 것 같지 않냐? 너 몸따지야 뭐야? 이제 좀 편해지지 않았어? 아 편해져. 프렌드 같아요. 다음에 가면 커피 한 잔 대접해 주십시오. 친해지셔서 이제 다음 슈퍼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 그래. 제가 또 슈퍼스타인지라 한 번씩 딱 그래. 야 나도 곧 있어. 야 너 야 시더가 너 나 찍어라. 시더가 아직도 계세요? 야, 그, 어 있어. 그, 어 두 명이네. 야 친구 없니? 나도 저 스텝들이 있어. 나도 스텝 두 명 데리고 다녀. 그냥 편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아 우리 프렌드잖아요. 누가 프렌드예요? 주영 형님이랑 저랑. 저는 이제 친해졌죠. 더 친해지려고 한번 보는 건데 다음 주령이 친구에 대해서 깊게 알아가 보세요. 어떻게 알아가면 돼요? 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빵이야 빵. 네? 슈퍼마리오? 거울. 형님 퍼스트. 어 좋아요. 예.
눈싸움하기. 저 눈싸움 고수거든요. 저 눈싸움 고수거든요. 저 눈싸움 고수거든요. 눈을 피하게 되네. 아이고. 이겼어요. 극진이 이겼어. 아 제가 원래 사람 눈을 잘 못 쳐다봐가지고. 아이템들 어려운. 부담스럽게 진하게 생겨. 그래? 야 씨 이거. 아니 씨. 됐습니다. 귀엽네요. 예. 캐트. 어 상대방 개인기 하나 배우기. 개인기? 쪼쪼 댄스 할래요? 한번 해 배워볼까요? One, two. 어, 되게 싫어. 뛰어주세요. One, two. 쪼, 이모리. 아니, 손 타이밍이 언제예요? 뛰어, 쑤시면 돼. 아, 죄송합니다. 표현이. 찍으면 돼요. 아, 오케이. 그 다음 중이에요. 그 다음. One, two, three, four.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오케이. One, two, three, four. 오케이. 신박한 하트 3개 보여주기. 신박한 하트. 제가요? 어. 요새 하는 유행에는 이제 볼 하트. 본인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하라고? 아. 그렇죠. 저예요? 정신머리 없네요. 정신머리 없. 내가 하라고? 아. 내가 하는 거야? 제가 그거 아니에요? 아닌가? 형님이 뽑으셨나? 내가 뽑아요. 야, 내가 하트 한다고 누가 좋아해? 그러네, 저도 개인기 저도 배웠잖아요. 어떻게 좀 알려줘봐요. 요새는 뭐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거. 그리고? 응. 이건 뭐야? 아, 이거라는데요? 힘든데요? 뭐 이런 거예요? 피곤하네요, 정말. 예. 하나 더 뭐가 있을까요? 하나 더. 와... 오, 되네! 와, 이거 아직 젊네, 그래도. 형님 몇 키로예요? 70. 친구 공주님 안기 해주기. 59요. 못 다닐 것 같은데. 아 근데 저도 막 정국이 안고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정국이 70몇. 아 고맙긴 한데. 아 다 할 수 있어요. 빨리. 야 니네 영어 악플 무지하게 달릴 거다 이제. 아니 안 달려. 좋아요. 빨리. 허리 좀 조심해. 너 다치면 여기 JTBC 팔아야 돼. 자. 하나, 둘, 셋. 야야. 가볍네 생각보다. 아 스쿼트도 할 수 있지. 스쿼트도. 하지 마 다쳐. 오케이 좋은 생각이었어요. 스쿼트도 할 수 있지. 8만 대장경 타 읽기 대 대장 내시경 8만 번 하기 이게 뭔 소리야? 밸런스 게임. 아니 대장 내시경을 8만 번을 하는 사람이 살아? 어? 8만 번을 쓰시면 사람이 살아? 이게 말이 되는 얘기? 아니 어떻게 8만 번을 대장 내시경을 해 이 사람아. 나 여태까지 살면서 10번도 안 했어. 8만 대장경을 파가지고 만드는 게 어려운 거지 8만 대장경을 읽을만은 해요. 한 번만 읽으면. 그렇죠. 근데 대장 내시경을 8만 번을 하면 창자가 남아나겠니? 죽지 않을까? 안 죽지 하겠죠. 근데 이제 매번 맞춰야 되니까 평생을 맞춰야 된 상태로 살 거예요. 만드는 게 힘든 거지. 그렇지. 8만 대장경을 읽는 거는 뭐 그냥 계속 읽으면 돼요. 그렇죠. 저도 8만 대장경 읽기 하겠습니다. 네. 대장 내시경은 2년에 한 번 하겠습니다. 2년에 한 번 하면 적당하다 하더라고요. 예, 적당합니다. 아니 어떻게 8만 번을 쓰시냐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누가 이거 어떻게 좀 재밌어? 너무 재밌어요. 괜찮아? 네. 어. 나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빵 먹어. 맛있어요. 형님 요새 소금빵이 유행한대요. 아, 제가 반씩 나눠서 먹고 합시다. 맛있네요. 소금빵이 왜 유행하죠? 이게 트렌드. 내 트렌드에는 안 맞는데? 뭐라고요? 제 트렌드에는 안 맞는 것 같아. 진짜로? 1분 동안 어깨 동무하기. 아 이거 야 방송 왜 이런 거. 야 월드스타 하지 마. 어깨 동무 1분 하기가. 1분 동안 그거 하기 좀 그러니까 1분 하면서 저도 이거 뽑을까요? 그래. 카메라와 10초 아이 콘택트. 아이 콘택. 시작. 네 예, 됐습니다. 예. 어렵다. 잠깐만. 재밌어요? 와. 아니 보통 제 얼굴만 봐도 재밌긴 해요. 아재 개그 배틀하기. 아재 개그를 어떻게 해야죠? 평소에 하시는
소가 노래 부르면 뭔지 아십니까? 소가 노래 부르면 소송? 아 그런 거? 네. 단체로 부르면? 단송? 단체 소송. 어, 저 안 됐잖아요.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피자. 아, 책 피자 이런 거 좀, 아. 방탄 이행시. 돼? 되죠. 방. 방국이면. 탄. 탄소 나와. 방. 방시혁. 어? 탄. 탄탄한 방시혁. 괜찮겠어? 나가도 돼? 아, 방 피해님도 자기 이름 언급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어. 그쵸. 이거 쓰세요, 그럼. 아, 대박. 아, 귀엽고 깜찍하게 애교 부리기. 제가요? 본인이 하신 거예요? 아니죠. 상대방이 한 거예요. 아니에요. 본인이 하신 거예요. 야, 그리고 내가 하면 그게 도움이 되겠니? 너 상기적으로. 너도 방송 그렇게 많이 하고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 내가 하면 그게 좋겠어? 네가 해줘야지. 형님 방송엔 도움 되지 않을까요? 아, 저는 한 번 나오면 끝인데, 형님은. 아니, 그러니까 네가 해줘야 이게 저 도움, 우리가 도움이 되지, 사람아.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경주 머리띠. 그러나. 제가 만든 거 있는데. 그걸 누가 애교라고. 너도 그런 거 하면서 좀 막 닭살이지 않니? 나는 그런 거 보는 게. 나 이 서른 하나 먹고 사실 애교하는 것도 쉽지 않죠. 아, 솔직히 너무 좋다. 이제 월드스타와 로컬스타로서 서로 이제 좀 공감대가 있네요. 그쵸, 그쵸. 소중하잖아요. 한잔합시다. 월드스타, 로컬스타 다 스트레스 받아요. 할명수로 자리 잡고 2022 브랜드 평판 유튜브 1등 남자분으로 상 받고. 어, 진짜요? 응. BTS 분발해야겠네. BTS하고 비교하지 마라. 진짜 너 그만하라 이제. 그만하라. 나 많이 물었다. 그만해. 오케이, 오케이. 진짜 굉장히 친해졌거든 지금? 진짜 막 서로 돈도 빌려주고 막 그럴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친해지기 위한 마지막 미션. 친구와 취미를 공유하세요. 야, 끝이야. 야, 뭐 이런 애가 다 있대? 형님 혹시 테니스 좀 칠 줄 아십니까? 테니스 옛날에 해본 것 같은데. 제가 왼쪽. 네. 형님 오른쪽. 오징어. 이거. 오징어. 뭘 눌러야 돼? 형님 보십시오. 자, 아. 포핸드, 저 백핸드, 서브. 야,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딨어? 요새 테니스 좀 쳐가지고. 어디서 지는데? 나도 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형님 혹시 지셨다고 막 울고 그러신 거 아니죠? 지금 벌써 울고 있어 지금 힘들어서. 이거 손목에 끼시고 또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아, 이 배려가 좋은데? 아, 자상하죠 제가 또. 간다 이제. 어우, 무거워. 이지. 오케이. 테키리 이지. 아, 이게 왜 안 움직이니? 움직였어. 네가 못한 거야. 오케이, 렛츠고. 자, 포핸드. 아유, 이런. 아, 나 유지. 좀 옆으로 좀 가봐요. 나 진짜 코트인 줄 알았어 지금. 형님 왜 이만큼 쓰시고 저는 요만큼밖에 안 주세요? 나 지금 좀 해. 나 지금 너무 서운해. 아, 형님 저랑 몸통 박치기 했다가 혹시 다치시면 곤란하니까. 네 몸이 더 비싸. 어차피 뭐. 백핸드. 넘어갔어. 제가 이겼는데요? 어, 그래? 형님 허접. 나도 팬 있어, 한영수. 허접이라 하지 마. 포핸드. 백핸드. 네, 은근슬쩍 손 잡으셔도 좀 곤란해요. 아, 나 유지. 한 번 더. 그래? 어, 잠깐 가자. 아유, 이런 씨. 아, 너 알았어. 아니, 저 드려야 되나? 우와! 예. 나 그런 옷인데? 이제 감을 찾았어. 형님한테 지니까 너무 자존심 상해요. 해보자. 야, 이거 졌다고 또 월드 막 다 댓글로 막 욕하고 그런 거 아니지? 저리 가. 가라, 저리 가. 우와! 아이고! 아이고! 하이 하나! 아, 뭐야!
하는 겁니다, 형님. 형님은 타이밍을 볼 줄 몰라요. 딱 공이 내려왔을 때 그냥 파! 아, 너 잘났다, 너 잘났어. 이제 세계적인 스타 되라.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스타 되라. 형, 근데 저 강아지 괜찮아요? 왜? 야, 이 반칙 쓰니까 지네. 무슨 반칙을 써? 강아지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아, 아 저 그냥 리얼로 그냥 딱. 아, 왜 그런 거? 리얼로 하셨네요. 에이. 잘했다. 아, 운동도 되고 좋네. 재밌는데 오징어를 선택한 게 잘못된 것 같아요. 꽃사슴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오징어로 선택한 게 애가 무디가 터져가지고 게임이니까 아깝다. 나는 이런 게임이 약해. 실전이 강해. 코트 잡을까요? 아니야, 아니야. 좀 추워, 영화야, 영화. 내년 봄에 잡어. 내년 봄까지 내가 연습해도 너 테니스로 너 죽일 거야. 기대하겠습니다. 아휴. 너 진짜 왜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거야? 왜 이유가 뭐야? 내 취미는 사진 찍기거든. 제가 모델로? 그렇지. 근데 얘는 왜 자연스럽게 여기 있지? 카라를 우리 월스가 좀 안고. 그래, 카라 일로와. 다시 월드스타 옆으로 와. 내 옆에 오는 영광을 줄게. 일로 와봐. 일로 가봐, 일로 가봐. 일로 와봐. 아빠한테 있지 말고. 너 저 유명세 탄다. 그래 임마. 어? 오! 아! 여기 봐. 카라, 여기 봐. 웃어봐. 아, 자동이네, 자동. 이거 알잖아, 이거 봐봐. 이거 알잖아. 어? 프로죠, 프로. 그냥 얼굴부터가 그냥 프로잖아요. 못하면 걔네 진짜 애 때문에. 어우, 죽이네. 다섯 장 찍으면 그냥 끝이야. 전화 달아서 왜 안 해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게 다 알아서 해, 자기가. 그냥 끝이야. 야, 뭐 이런 애가 돼 있대? 이거 한 마디 주세요. 이거 딱 이거 끝났네. 됐어. 오, 잘 나왔네. 이거 진짜 나왔지? 우와, 대박! 이거 봐. 잘생겼네. 멋있지? 네. 그럼 저도 형님 한번 찍어드릴게요. 아니, 찍지 마. 아니. 나는 저 내 쌍마 사진관에 찍는 데가 있어. 야, 새끼들, 성인기! 왜 입을... 입 다물고 저 성인기 해. 아, 저 원래 사진 이렇게 찍긴 해요. 나 무시해? 네. 아, 이거 서 있어서 그래. 앉아서 다시 한번 앉아서. 아, 좀 그렇긴 하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진을 잘 못 찍어가지고. 여기 가라. 하나, 여기 봐. 월드스타 아저씨 봐봐. 월삼 봐, 월삼. 좋다. 안 좋으면 너 죽인다. 안 좋으면 너 진짜 죽인다. 아, 좋다. 형님 사진 진짜 잘 찍으시네요. 그러지. 아, 정말 재밌었어요. 저 솔직히 아이돌 중에 연락한 사람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하고는 꼭 연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제 월스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한 60? 아, 67 되신 것 같아요. 예. 전화번호만 준다면은 저는 박제할 거예요. 진아. 네? 거기 있었구나. 좀 더 기운 내고 화이팅해서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다. 진아, 화이팅! 군대 잘 갔다 오라고, 임마! 소년 명수 그 자체였어요. 아니, 뭐 저는 지금도 한 80% 정도는 친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명수 형님이 저를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유, 있죠. 또 대한민국에서 또 넘버 원투를 다루시는 분 아닙니까? 충분히 저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잘 놀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친구가 진짜 별로 없거든요. 잘 놀아봅시다. 정직하네. 뭐 그래, 고마워. 답장 열심히 합니다. 번호 좋은 거 뺐네. 야, 월드스타 들어와. 아, 가는 중이에요. 월스야. 거의 다 도착했어요. 월스야. 월드 쓰레기? 놀 것도 많은데 왜 이런 거라고 놀냐?
입 좀 벌려.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래야 좀 섹시해 보여. 정말 추잡스럽게 먹고 산다. 감사합니다. 구독하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뭐해 지금 구독해.